안녕하십니까. 강화 부동산의 미래를 중개하는 강화 토박이 강화랜드 부동산입니다. 내가면 고천리에 197평 토지예요. 고려산자락 아래에 있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내가 저 수지 한 바퀴 도는데 약 2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러고요. 고려산 진달래 축제 등산하기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농막 근생시설 전원주택지로 추천하고요. 100평도 분할 가능합니다. 내가 저수지는 뭐 강화에서 워낙 유명하고 또 낚시꾼들에게는 상당히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저수지죠. 예, 그게 바로 옆에 있고요. 예, 땅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마을길에로 길게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197평 반 나누면은 100평씩 분할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허가 나와 있다 그랬죠. 2025년도까지 유효한 허가증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요 도로,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요 밭이에요. 이렇게 갸름하게 길게 되어 있는데, 분할하기 아주 좋은 그런 땅 모양새고요. 예, 여기 파란색 지붕 왼쪽에 있는 밭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이 도로 높이와 뭐 밭, 거의 뭐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뭐 상토하거나 뭐 따로 돈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고려산입니다. 진달래 축제하고 여기 옆에 적석사라는 절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혈구산, 고려산과 혈구산 사이 계곡에서 물이 1년 내내 흘러내려오는 그런 장소인데 이렇게 저수지를 크게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바로 옆에 뭐 걸어서 뭐 불과 한 100m 정도만 가면 예, 저수지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그 토지주께서 워낙 그 예, 여기 요 파란색 있는데 요 철 그죠? 말뚝 있는 데가 여기 경계선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들깨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배추도 많이 자라 있네요. 네. 요 왼쪽에는 요 펜스 쳐놓은 게 이게 경계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나무도 많이 심어 놓고, 밭을 아주 깔끔하게 잘 농사 지셨는데, 농막을 놓으실 분들이나 뭐 이동식 주택 또는 뭐 근생시설로 해가지고 뭐 10평이든 20평이든 이렇게 놓고, 세컨 하우스로 좀 즐기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오면 펜션도 많이 있고 또 어딘가 모르게 뭐 유원지에 온 듯한 또는 뭐 노는 분위기에 온 듯한 그래서 그 어떤 그 약간 들떠 있는 듯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뭐 낚시 오시는 분들 또 뭐 나들길 걷는 분들 그다음에 등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선호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땅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뭐 특이하게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농업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평,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안 나오는데 개발 행위가 허가가 나 있는 것은 농지 취득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예, 명의 변경 허가자 명의 변경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면 되는 예, 그러한 토지입니다. 오늘 내가면 고천리에 길게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197평 토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분할도 가능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